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서 리그를 떠났던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 복귀가 불과 4개월 만에 추진돼서 비난 여론이 있는데요. 여론 악화에도 복귀 추진이 계속되자 배구팬들이 반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복귀를 추진한 걸까요? 오늘은 다시 불붙은 배구의 학교폭력 논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서울 흥국생명본사 앞에 정차된 트럭. 학폭 가해자의 컴백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 리그를 떠난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복귀를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복귀의 시동을 보는 이재영, 이다영과 이들을 돕고 감싸면서 팬들의 기만하는 흥국생명, 대한배구연맹의 팬들의 분노를 표출하고자 발단은 흥국생명이 이들 자매의 리그 복귀를 추진한 것이었죠. 흥국생명 측은 지난 22일 등록 마감일에 맞춰 이재영, 다영 자매를 선수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재영은 구단 소속으로 이다영은 그리스 리그로 이적해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죠. 당장 온라인에선 분노한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흥국생명 미쳤다, 어이상실 등 이들의 복귀를 규탄하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복귀 반대 시위를 지원하는 모금 행렬도 이어졌죠. 두 선수가 중학생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정지를 당한 건 지난 2월. 현직 감독으로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두 달 만인 지난 4월, 두 선수는 자의가 아니었다며 SNS에 올린 사과문을 돌연 삭제했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해 지난주 경찰 조사까지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 4개월 만인 6월, 리그 복귀와 해외 진출을 계획한 거죠.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반성하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고소를 했다는 것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여론이나 눈치 보면서 좀 잦아들기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초 두 선수에 대한 프로연맹 차원의 징계는 없었던 만큼 연맹도 복귀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 논란이 커지자 흥국생명 측은 입장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지만 끝끝내 복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고 있죠. 결정된 건 아직 없어가지고요. 결정이 되면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입장문 낼 것 같은데요. 학폭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오로지 복귀만을 계산하는 선수와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구단을 어떻게 봐야 할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